자, 이제 헌법재판소네요. 자, 마지막 국가기관 헌법재판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이제 헌법재판소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우리 헌법 배우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자, 우리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죠?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자,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은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자, 위헌 법률 심판을 하고요. 자, 탄핵 심판. 탄핵 심판하고 정당의 해산 심판. 자, 그리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및 지방자치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자,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하죠. 자, 이렇게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자,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이고요. 자, 권한쟁의는 요 국가기관 상호간이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에 관한 자, 권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자, 그래에 관한 이제 심판이고요. 자, 정당 해산 심판은 앞에서 봤었죠? 위헌 정당 해산하는 심판이고 자, 탄핵은 이제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자, 위법 위헌 행위를 했을 때 자, 공직에서 파면하는 자, 그런 심판이고요.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은 자, 법원의 제청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 재판이 전제가 됐을 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자, 그 위헌 법률을 효력을 상실시키는 자, 그런 심판이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알고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제 헌법재판제도 변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헌정사 문제로 꽤나 자주 나와요. 자,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외워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앞에서 살펴봤던 우린 다섯 가지 관장 사항이 있다. 자, 위, 탄, 정, 쟁, 소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다섯 가지를 위, 탄, 정, 쟁, 소두 문자 따서 한번 이렇게 쫙 가로로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요 세로는 이제 1공화국부터 우리 공화국 나눴었죠. 6공화국, 현행 헌법까지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들어간 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기관으로, 헌법재판기관으로 있던 게 이제 제2공화국 헌법, 자, 3차 개정헌법, 네, 4.19 이거 떠오르시죠? 자, 2공화국 헌법이랑 이제 현행 헌법, 제6공화국 헌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건. 자,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보면 헌법소원이 있느냐 없느냐죠? 자, 2공화국 헌법에서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이제 관장하지 않았고요. 자, 현행헌법은 헌법소원까지 관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모든 이탄 정쟁소 전부 관장하는 건 현행헌법, 헌법재판소다. 자, 헌법 2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관장하지 않았고요. 자, 권한쟁의까지는 관장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4공이랑 자, 50 헌법에서는요, 헌법위원회가 이제 헌법재판을 관장했는데요. 자, 헌법위원회 똑같죠? 예. 위탄 정까지만 있고요. 자, 쟁, 소는 없어요. 자, 권한쟁이랑 헌법소원. 자,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이 제일 유일하고요. 자, 권한쟁이 있는 것도 이렇게 제2공뿐이다. 현행을 제외하면. 따라서 이렇게 헌법위원회랑 요 제4공화국, 5공화국은 요 헌법위원회가 위탄 정까지 했고요. 자, 이제 남은 건 이제 10이랑 30이죠? 자, 10이랑 30이랑 봤을 때, 자, 10은 자,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가 있고요. 자, 30은 대법원,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이 있죠. 이걸 두 문자 따서 대, 탄, 대라고 외우면 돼요. 이렇게 세 개, 세 개니까 30한국이다. 자, 30한국은 세 개, 대, 탄, 대.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이제 탄핵심판위원회랑 이제 탄핵재판소가 이제 헷갈리죠. 자, 이거는 이제 3 빼기 1 해서 두개 차이가 2가 더 많죠. 30하고 2가 더 많다 보니까. 다섯 글자, 이건 일곱 글자니까. 예, 두개더 많다 해서 탄핵심판위원회고, 자, 일곱은 탄핵재판소다. 좀더긴게 30하고 2다. 자, 한번 이렇게 외워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요 표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헌정사 문제 나오면. 3차 개정헌법. 3차 개정헌법. 자, 20이라고 했죠. 20. 자, 20하고 헌법에서 자,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위탄 정쟁은 똑같다 그랬고요. 현재 현행 헌법이랑
자, 헌법소원은 없다 그랬죠? 이때 헌법소원 간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선거에 관한 소송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좀 차이점이죠.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에 가장 최종적 해석,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 재판이 있었고요. 대통령, 대법원관, 대법관 선거에 관한 소송을 60년 제3차 개정헌법, 제2공화국헌법에서 있었다. 자, 이거 잘 봐두시고요. 자, 5차 개정헌법, 5차 개정헌법, 상공이죠, 상공. 이거 잘, 치안이 잘 하셔야 돼요. 5차 개정헌법, 상공화국헌법, 상공화국헌법은 3개가 대탄대라고 그러죠. 대탄대로 외운다. 대탄대. 자,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은 태법원이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 7글자라 그랬죠. 탄핵재판소보다 2글자 많다. 상공화국이. 자, 그래서 탄핵심판위원회다. 62년 헌법에서 상공. 자, 5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탄핵심판위원회가 탄핵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대탄대라고 해두시면 되겠죠. 7차 개정헌법, 7차 개정헌법은 40이라고 했죠. 40이랑 50은 헌법위원회가 관장을 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위탄정까지만 있었죠. 위탄정. 세 가지 관장상 헌법위원회에서 했다. 40이랑 50은 헌법위원회 똑같았고요. 자, 다음. 이제 헌법재판소 구성이네요.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재판관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자,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이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해요. 모두 9명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데, 자, 그중에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이제 3인은 대법원이 지명한다. 자, 이게 차이가 있죠. 앞에 이제 선관위 9명 구성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 자,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자, 그중에 이제 재판소장은요, 국회 동의를 요하고요.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9명의 재판관 모두 임명한다는 게 이것도 또큰 차이가 있죠.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네요. 자, 임기는 6년에, 자, 연임 가능하죠. 연임 가능하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중임 불가 이런 거 아니죠. 자, 헌법재판관 임기는 그래서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분 보장도 이제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탄, 금, 파라고 외우면 되겠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자, 파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돼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것도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회의의 의결 정족수. 자, 이거 최근에 개정된 거라 좀잘 봐두셔야겠네요. 자,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예전에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요, 7인 이상의 출석이었는데요. 7인 이상 출석으로 돼 있다가 국법엔 이게 바뀌었어요. 3분의 2, 전원의 3분의 2로 초과하는 걸 바뀌었다. 7인 이상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자, 이건 이제 개정돼서 이제 틀린 질문이 된 거죠. 7인 이상으로 하면. 자, 7인, 이로 하면, 이게 임기 만료로 인해서 7인을 구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재판관 회의를 아예 열지를 못하게 된다. 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판관 전원은 이제 3분의 2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바뀌었어요. 요거 주의해서 잘 봐주시고요. 자, 3분의 2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그래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자, 헌법상, 헌법에 나와 있죠. 헌법재판소의 규칙재정권도.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규칙재정권도 헌법에 있다. 자, 이제 심판 절차네요. 지정재판부. 자, 지정재판부는요. 자, 전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지정 재판부는
자, 3인. 자,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제 미리 사전에 심사하게 만든 거예요. 자, 업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거죠. 자, 이런 지정재판부는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자, 3명, 자,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하게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심판은 안 되고요. 헌법소원 심판만 지정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 그렇죠? 헌법재판소 법상 헌법소원 심판만 그래서 지정재판부 구성이 가능하죠. 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죠. 특별한 경우. 요걸 제외하고는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자, 이렇게 요 특별히 규정한 요 경우 지정재판부 둘수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해야 되니까 헌법소원 심판만 지정재판부를 둘수 있다. 헌법소원 심판만 그래서 사전심사 담당하게 할수 있다. 다른 심판은 절차에서 안 되고 헌법소원 심판만 지정재판부가 가능하다. 자,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자, 본안 진술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할수 있는가? 자, 재판관 기피 신청이죠. 자, 재판관이 그 심판에 좀 관련된 사람인 것 같으면 이제 배제하는 거죠. 그 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건데요. 자, 이런 기피 신청은 재판관의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수 있다. 다만 이제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경우, 자, 이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이미 본안까지 진술했으면 좀 심판이 진행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피 신청은 이제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본안에 가서 진술까지 했는데, 자, 진술한 이후에 그래서 기피 신청할 수 없다.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경우, 변론기에 출석해서 이때는 기피 신청할 수 없다. 동일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는지, 자, 기피할 수 없죠. 한 명만 가능해요. 기피 신청은. 자,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죠. 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 기피 신청할 수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선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라고 했죠? 9명인데,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이제 사건을 심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사고 있거나, 재판관의 사고가 있거나, 임기 만료로 좀 이게 공백이 있거나 할수 있겠죠? 공석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2명 이상 재판관을 기피해버리면, 7명이 안될 수가 있어요. 7명이 안 되면 아예 심리를 못 하니까. 자,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명만 이제 기피할 수 있다. 2명 이상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 2명 이상 기판관 기피할 수 없다. 이것도 종종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한 사람이 위헌 법률 심판 당사자인지 자, 위헌 법률 심판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시작. 위헌 법률 심판은요, 일단 재판이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그 재판에 있어서 재판 당사자가 재청 신청을 할수 있어요. 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수 있는데, 자,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재청을 하게 되죠. 헌법재판소에. 자, 그런 과정이 갖추게 된다. 자, 그래서 그 재판의 당사자인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인, 자, 이 신청인이 위헌 법률 심판 당사자냐? 자, 위헌 법률 심판 당사자는 이제 청구인, 자, 헌법 심판에서의 당사자를 한번 볼까요? 헌법소원 심판의 당사자는 이제 청구인이라고 하는데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어야 되는데. 자, 위헌 법률 심판에 있어서는요. 자, 법원이 재청을 하긴 하는데, 심판에 있어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피신청인은 이제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가 되어야 될것 같긴 한데, 법률이 대상이니까. 자,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법률 제정 자체 보면, 이제 국회 의결을 거치고, 뭐, 대통령이 공포하고, 까다로운 이것저것 이제 정차가 많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 피청구는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사자가 누군지 그래서 정해지지 않아요. 자, 위헌 법률 심판은, 요게 좀 특이점이 있다. 자,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의 당사자는,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이든 둘다 없다. 요게 좀 특이하죠. 자. 따라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한 사람, 자, 이런 신청한 사람은 위헌 법률 심판 당사자가 아니다.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인 심판을 제청하도록 요 신청을 한 사람, 이런 사람, 위헌법인 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제 특이하죠? 위헌법인 심판. 그래서 청구인, 피청구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자, 헌법재판소법은요, 헌법소원에 있어서만 국선 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지. 자,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자,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는 자,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조건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69조에 따른 청구기관은 국선 대리인 선임 측이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헌법소원 심판. 자, 헌법소원 심판에 있어서만 이제 국선 대리인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위탄 정쟁소라고 했죠. 종류가, 관장사항이. 자, 위헌법률 심판 당사자가, 예, 없죠. 좀 전에 봤죠. 예, 국민이 아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위탄, 탄핵도 국가기관끼리 또 싸움이죠. 분쟁이니까 그것도 아니고. 권한쟁이도 마찬가지고.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분쟁이고. 자, 그러다 보니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만 이제, 개인이 이제, 청구인이 되는 거니까 요거에서만 이제 국선 대리인 제도를 둔것 같아요. 그런 취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에 있어서만 국선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요. 심판청구 치하가 허용되느냐?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권한은 이제 권리가 아니니까 국가기관이 가진 권능이죠. 그런 권능을 포기하는 거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원래 권리가 아니니까 권한은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심판청구 치하가 허용되느냐 했는데, 자, 허용된다고 봤어요. 권한쟁의 심판은 강한 객관적,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 강한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 스스로 치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요 치하할 수 있다고, 허용될 수 있다고 본요 법률 근거는 요 우리 준용 규정이죠. 헌법재판소 법에서 40조에 보면 자, 이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되어 있고요. 자,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행정소송법에 요 치하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까, 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치하할 수 있다. 자, 이 규정상, 이 규정을 그대로 이렇게 준용해서 권한쟁의 심판한테 준용된다고 봐서 스스로 치하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게다가, 자, 심의 피고권 이런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었는데요. 심의, 국회의원 심의 피고권은 네, 국회의원이 스스로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행사 여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고 봐서 치하하는 것도 스스로 할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가 강한 객관 소송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 치하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이제 견해도 있었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단 이제 권한쟁의 심판 치하가 허용된다. 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 입장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심리 방식인데요. 자, 구두로 할 것인가, 서면으로 할 것인가. 자, 그 차이예요. 자, 구두로 하는 거는 이제 탄핵 심판, 전당해산 심판, 자,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자, 서면 심리에 의하는 건 위헌법률 심판과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서면 심리를 하는 걸 물어보죠. 자, 서면 심리 하는 건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이다. 두 개에 보니까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이 우리 헌법재판에서 가장 많죠, 숫자가. 사건 수가 많다 보니까 서면 심리로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자, 헌법소원 심판은 자,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 다만 이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제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법 규정이었고요. 종국 결정의 선고와 변론을 심판정 외에서 할수 있는지, 변론뿐만 아니라 선고도 심판정 외에서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자, 변론과 종국 결정의 선고는 자, 원칙적으로는 심판장에서 하되, 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뿐만 아니라 자, 종국 결정의 선고도 할수 있다. 변론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종국 결정의 선고도 심판정 외에서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잘 봐두시고요. 자, 우리 심판 기간이 나왔네요. 헌법재판소법 보면, 자,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재판관 거리로
7명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리된 기간은 심판 기간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자, 우리 심판은 이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되니까 요 7명이 안 돼서 이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 기간에서 빼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하여야 하고요. 접수한 날부터 재판관 거리가 이로 이제 7명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심판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또 기간에 관한 규정은요, 자, 훈시 규정이라고 봐요. 훈시 규정은 강제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는 규정이고 이제 지침에 불과한 규정이다. 이 기간을 어겼다고 해서라도 뭐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지침이다. 따르면 좋고, 따르면 좋다. 그런 거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 주로 180이 넘어갈 경우도 있죠. 심판이 워낙 까다롭고 좀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기간 넘어가도 강제되지 않아요. 다른 제한 같은 게 없다. 그래서 이거 훈시 규정으로 보고요. 다만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의견이 대립할 때 주문 결정하는 방법. 자, 주문 결정 방법인데요. 한정위원 의견이 5명. 자, 헌법 불합치 의견이 1명. 자, 단순위원 의견이 3명인 경우. 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자, 가장 유리한,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부터 이제 하나씩 더해가면서 이제 정조서 채워질 때까지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단순위원 의견이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하죠. 자, 그래서 3일 더했더니 아직 정조수 6명이 부족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다음으로 유리한 의견인 헌법 불합치 의견을 더했더니 아직 6명이 안 됐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리한 의견인 이제 한정위원 의견을 더했더니 이제 정조수 됐네요. 6인 이상의 정조수가 됐다. 따라서 한정위원 의견으로 결정된다. 자, 단순위원이 가장 유리한 의견이고요, 청구인한테. 자, 헌법 불합치 의견은, 자,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나,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법률은 종속하게 되죠.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 존속 의미만 있고, 일단 헌법에 위반된다는 건 확인하다. 자, 한정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난 위원이다. 자, 이런 결정이죠. 자, 질적 일부 위원이라고 해요. 일부 위원이니까. 전부 위원인 요 단순위원이랑 헌법 불합치 결정보다는 좀더 청구인에게 불리한 의견이 되겠죠. 한정위원 같은 경우에는 질적 일부 의원 의견이다. 한정위원은 질적 일부 위원이니까 청구인에게 그나마 요 전부 위원인 요 앞에 거보다는 좀 불리한 의견이 되겠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더해주면 되죠. 요거 원래 그쵸? 평의에 관해 재판관 최종 의견이 다양한 형태로 되었을 때 어떤 형태의 주문을 낼 것인가? 요거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다만 요 40조 제1항의 규정, 준용 규정 있죠? 준용 규정에 따라서 법원조직법 6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해요. 따라서 요 신청인의 가장 유리한 견해 가진 수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 다음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를 더하여 정족수에 이르게 될 때. 자, 견해를 그 합의체의 견해로 하게 된다. 자, 그쵸? 자, 위원. 자, 여기서 위원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유리한 의견 쭉 더하다가 6명이 넘어갈 때, 자, 그때 의견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된다. 자, 헌법재판소법이 명문으로 가처분을 허용하는 심판 절차는 무엇인가? 이거 자주 나오는데요. 자, 가처분은 자,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거죠. 자, 본안 판단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잠정적 조치죠. 자,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 이제 필요한 경우, 자, 긴급히 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은요, 딱두 가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앞에 따서 전권가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은 이제 가처분,
우리 헌법재판소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정권과 이렇게 외워두시오. 자주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 정당에 대한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명문으로 가처분 결정 규정을 인정한 건이두 가지다. 나머지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인정할 수, 하고 있죠. 607번이네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의 가중적 요건. 자, 법령은요, 대세적 효력, 일반적 효력이 있다 보니, 자,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자, 파급력이 크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돼요. 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그 효력 정지를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한 효과가 클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자, 그리고 그것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요 일반적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데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이제 요건이 추가되겠죠. 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가처분 요건. 자, 일반적인 보전 요건은요. 자, 손해 예방의 필요성과 자, 긴급성을 요하고요. 인용 요건. 자, 이렇게 가처분 적법 요건으로서 갖춰서더라도 인용 요건은 이익 형량을 통해서 이제 인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하게 되죠. 자, 이중 가설 이론이라는 게 적용돼요. 자, 한번 볼까요? 헌법 소원 심판의 가처분에서는 현상 유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과 효력 정지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처분은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자,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 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큰 경우 그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가설이 들어가니까 이중 가설 이론이라고 하죠. 자, 가처분을 인용한 뒤 자, 본안 심판이 기각된 경우, 자, 이때의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자, 본안 심판을 인용한 경우, 자, 이때의 불이익, 요두 가지를 불이익을 비교해서 후자, 요 불이익이 더큰 경우, 더큰 경우에 이제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처분을 기각하고 본안을 인용한 경우, 이렇게 본안이 인용된 경우, 본안 인용 시 불이익이 더 커야 된다. 자, 그래서 본안 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할 때 불이익이 더큰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자, 위헌 탄핵 정당해산, 자,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있어서는요,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요. 자,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 인용 정족수는 일반적인 정족수와 똑같죠.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요. 재판관 7명 이상을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했죠. 자,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했는데요. 자,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이럴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또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종전의 요 견해를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자,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 결정은 빠져있죠. 자, 권한쟁의에 관한 결정은 빠져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돌아가서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자, 재판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 결정은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자, 종전 헌법재판소 의견 변경하는 것도 재판관 6인 이상 요한다 그랬죠. 자, 정당 해산하는 결정도 6인 이상을 요한다. 자, 위헌 결정 이후에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자, 기속력이라는 건요. 자, 국가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죠.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에요. 자, 합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구속한다. 자, 위헌 결정의 기속력, 요 기속력이 결정 이후에도 미치는가? 자, 우리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다만 이제 결정 이후에 대해서도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유보적 태도죠. 설령 결정 이후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 이후에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점을 뒷받침하는 결정 이후에 대하여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봤어요. 결정 이후에 대해서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요.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본 거예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판단 유탈도 재심 사유가 되는지. 판단 유탈은요, 당사자가 주장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고 바로 이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럼 판단 유탈,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한 거니까 이것도 재심 사유가 된다고 봐야겠죠. 종전에는 이게 재심 사유가 안 된다고 봤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견해를 변경해서 판단 유탈도 재심 사유가 된다고 봤어요. 당연히 봐야겠죠.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거니까. 행정작용을 포함한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판단 유탈도 재심 사유가 된다. 민사소송법, 우리 민사소송법 준용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 사유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던데 이거 바로 준용해서라도 이제 해줘야겠죠. 판단 유탈도 재심 사유가 된다. 68조 2항이네요. 자, 앞에 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었고요. 재심에 관한 거고. 자, 헌법소원이 두 가지겠죠. 68조 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자, 기본권 침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이 좀 전에 봤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8조 1항 헌법소원이라고 하고요. 자, 68조 2항 헌법소원은요, 이혼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자, 그거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이제 당사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하게 되는 기각 결정을 받고, 그게 이제 68조 2항 헌법소원이라고 하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느냐?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입법,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죠. 자, 68조 제2항, 1항,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 대상이 법률로 하죠, 둘 다. 자, 법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죠. 대세적, 일반적 효력 있다고 했죠.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 파급적 효과가 있다. 자, 그러다 보니 한번 정해진 걸 이게 뒤집어 엎으려고 재심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재심을 허용하지 않아요. 68조 2항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 둘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마찬가지겠죠. 자,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준용 규정. 자, 우리는 헌법재판소법 40조 준용규정 또 볼까요? 심판 자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자, 이 경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권한쟁의나 이제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을 같이 준용한다고 돼 있죠. 보건대 정당해상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뒤에 건 없죠.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만 준용한다. 자, 정당해산 심판은 특별히 있는 규정이 있는 규정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자,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은 이제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정당해산 심판에서 법률 공백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상설할 수 있는지. 자,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창설해야 된다.
자,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서 정당해산 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이제 성질에 따라서 이제 성질에 반해서 준용되지 않는 경우, 자, 이럴 경우 이제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헌법 해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기관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 그에 맞는 정차를 창설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